지금부터 커피기계 청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기계 청소는 영업을 마감할 때 하는 청소 방법이 있고 영업 중간에 수시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영업 중간에 청소하는 수시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필터에 청소용 필터로 교체를 합니다.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필터를 뺀 다음 청소용 필터를 교체를 합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물이 뜨겁기 때문에 장갑이나 꼭 행주를 이렇게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추출 버튼을 누르고 완전히 장착을 하지 말고 이렇게 물이 넘치면 끼었다 뺐다. 지금도 보면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주면 압이 걸고 압을 빼주면 그 압에 의해서 옆에 있는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10번 정도를 해주시면 큰 찌꺼기들이 제거가 됩니다. 10번 정도 끝나면 그룹 쪽에 있는 옆에 있는 찌꺼기는 떨어졌지만 저 뒤쪽에 전자벨브 이 안쪽에도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분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스켓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청소용 바스켓 필터가 있기 때문에 버튼을 작동하면 중간에 압이 걸립니다. 그러면 압이 걸린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작동 버튼을 꺼주면 뒤쪽으로 역류를 하면서 뒤쪽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요거를 3번 정도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포트필터 안에도 청소를 사용하게 되면 커피 찌꺼기라든가 또 오일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오전에 사용했던 찌꺼기들이 그 다음에 오일 성분들이 제거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오후에 또 영업을 할 때 좋은 향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바스켓 필터 또한 깨끗한 행주나 물로 씻어주시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런 오일 성분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포트필터까지 청소 끝나면 자 다음은 스팀 청소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청소기를 스팀 노즐 팁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스팀을 튑니다. 기계 보일러에서 나오는 수증기 그 스팀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스팀으로 그룹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를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커피가 찌꺼기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때도 추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청소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해주시면 커피 샤워 필터에 묻어있는 안쪽에 묻어있는 원두 기름기 또는 원두 가루들이 다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스팀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면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기름기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커피 추출하실 때 상당히 향기로운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청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드립 트레이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립 트레이는 빼서 싱크대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해주셔야 될 것은 여기에 보면 배수통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했던 찌꺼기들이 또는 우유 찌꺼기들이 다 요 통을 통해서 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은 압이 없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중간에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한 번 정도 부어주시면 저녁에 한 번씩만 부어주셔도 저 배수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다가 물을 이렇게 맹물을 부어주시면 뒤쪽에 있는 배수관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립 트레이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원상 복귀하시면 드립 트레이 이 배수관 쪽도 청소를 잘 하게 됩니다. 이상은 수시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